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이거 그 예전에 타던, 그렇죠, S400D 한번 주유하면 1000km를 간다는 그 차, 털리마라고 하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A8을 잘 타고 있다가 도저히 못 있겠어가지고, 와, 그때 그 S의 감성 주변한테 늘 얘기해요. A8 딱 타고 가서 먼저 반갑다 하기도 전에 얘기해요. 내가 이 A8을 산 이유는 말이야, 차가 길고 가솔린이야, 그리고 뒤에 타면 난리가 나. 난 그거 안 물어봤는데 미안해, 뭐 이렇게 했다. 그렇게 했다가 내가 이제 S클래스를 잊지 못해서 요 S400D를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진짜 이제는 앞으로 요 차를 한번 잘 타고 다닐 예정이고요. 제가 또 이거 출고기를 한번 찍었어야 되는데 출고기를 또 못 찍었어요. 허피님 몰래 샀거든요 또. 그래서 여러분한테 깜짝 놀래켜 드리려고 예전에 그 차 그대로 다시 갖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제 요즘 A8보다 이거 보니까 어때요? 아, 근데 웅장하긴 하네요. 웅장함과 이게 주는 게 진짜 요 앞에 있으니까 다르기는 하죠. 제가 뭐 예전에 이거 워낙 많이 찍어서 따로 이렇게 설명드릴 건 없고, 다시 한번 또 이 S클래스에 또 카푸어 생활을 들어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호피님, 제가 어제 뒤에 어차피 사람 많이 안 태우니까 쇼파디도 상관없잖아요. 충분해요, 충분해. 네, 그리고 길어 보이지 않나요? 길어요, 길어. 그리고 제가 이 휠 그렇게 욕했잖아요. 이제는 사랑스러워. 아껴줄게. 이제는 아껴줄게. 아, 이 휠 두껍고 생각보다 타이어 작은 거 다 괜찮아요? 이제는 사랑해줄게요. 많이. 이전에 그 A8 같은 경우는 롱바디여서 거의 막 5.3m라고 자랑을 하고 했는데, 짧은 게 좋네요. 여러분들, 저는 쇼파디 인생인가 봅니다. 아, 여기 진짜 요 크롬도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일 수가 없고, 야, 이 손잡이 내가 손에 막 끼일 것 같다고 그렇게 뭐라 욕을 했었거든요. 열대 삑 소리나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때는 제가 뭣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뭐야, 남의 차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 차인 척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 차주님이세요? 네. 제 차인 척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아, 일단 내리세요. 아, 근데 누구세요? 예전에 제뻘님이 구입하셨던 S400D랑 똑같은 차를 구입한 차주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잠깐 실내랑 봤거든요? 저 지금 열받게 하시려고 나오신 건가요? 똑같이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요 베개 있잖아요, 목베개. 요 목베개까지 똑같이 사셨네요? 보고서 네. 똑같은 걸로 똑같이 다 맞췄습니다. 아, 진짜요? 네. 난 순간 내 차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때 팔았던 그 차인 줄 알았어요. 아, 사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제가 S클래스를 카푸어로 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 때는 좋았어요. 끌고 다니다 보니까 그때 제가 월 납입금이 그때 막 270만 원 돈에 막 보험료랑 이런 게 하면 한 달 월급 직장인 돈이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통장은 졸음쉼터라고 아시죠? 거쳤다 가는 곳. 그냥 거쳤다만 가게 돼서 이제 너무 궁금한 게, 실제로 S클래스를 타는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까? 이거 카푸어는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여유 있게 끄시잖아요. 좀 여유 있게 끌고 있는 편이에요. 표정이 여유가 보이시죠, 지금? 네. 저는 이거 안절부절 못했었거든요. 차 안에서 맨날 한숨 쉬고. 그런데 이거를 타는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졌을지, 연봉은 어느 정도 돼야 우리 국민의 진짜 최고 드림카 S클래스를 끌었을 때 무리가 없을지, 한 달 유지비는 어느 정도 나갈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S400D를 섭외해 왔습니다. 아, 차주님, 근데 진짜 이 S클래스 이뻐서 사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너도 나도 타니까 뭐 사신 거예요? 성공의 상징이어서? 성공하면 꼭 한번 끌고 싶었던 차이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요 S를 타기 전에 또 어떤 걸 타셨어요? 관상이 원래 돈 많으신 분 같은데? 아니요, 그 사업하기 전부터 네. 타던 아반떼를 끌고 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가다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급격 상승을 했는데요. 아반떼 타다가 이거 타면 뭐 솔직히 말해 뭐해. 그냥 아예 차원이 다르죠. 이거 타면은 저 허리 근육이 아예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허리 근육이 없어도 정말 내 허리가 단 한 번도 아프지 않은, 바로 부상 가도요, 바로 허리를 딱 이렇게 힘을 주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차거든요. 뭐 승차감 비교할 만한 차가 없죠, 사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9이요. 그럼 사실 S클래스 타기엔 딱 어울리는 나이긴 하네요. 근데 가솔린도 있었는데 왜 디젤로 사신 거예요? 장거리 그 출장도 많이 나고, 원래 그 S500 을 살라고 했었는데 네네. 뒤에 사람을 태울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현재 아직은 40대잖아요 그러면은 400을 사야죠. 500은 50살부터 사는 거예요. 50 넘으면 그때 500으로 바꾸자. 저는 요게 운전하면서 요 삼각별 보고 다니면 진짜 너무 뿌듯했거든요. 네네. 어때요, 이거 딱 운전할 때 이거 보이면? 운전석에서 딱 쳐다볼 때 느낌이 네. 너무 좋기는 하죠. 지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딱 이 삼각별 딱 끌고 나왔을 때? 성공했구나. 아, 성공했구나. 그러니까 S는 20대든 30대든 40대든 그냥 끌고 나오면 성공했구나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서 후드에 올라와 있는 삼각별을 한번 보고는 싶었어요. 아, 한 번은 봐야겠다. 네네. 50 전에 한번 봐야겠다. 네. 아우, 좋네요. 아, 근데 보통은 다들 롱바디를 많이 선호하고 많이 사잖아요. 네, 근데 왜 쇼바디로 하신 거예요? 와이프가 롱바디에 그 조금 큰 그거에 2천만 원을 태우냐고. 아, 2천만 원을 태우냐. 네. 나 이렇게 좀 이 정도로 좁아도 탈 수 있다. 네, 그리고 어차피 뒤에 사람 탈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네네. 굳이 그것까지 살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요 차가 그 어떤 조건으로 사신 거예요? 일단 차 가격이 22년도에 샀으면은 1억 6천대에 사신 거잖아요. 리스로 샀고요. 60개월. 아 근데 표정이 60개월 해도 나랑 다른 60개월이야. 저는 정말 이거밖에 안 돼요? 더 못 늘려요? 7이 안 돼요? 120 안 돼요? 했었거든요. 금액은 월 193만 원. 선납금 얼마 받으신 거예요? 보증금 2천. 얼마 안 받으셨네요? 아 그럼 뒤에를 이만큼 잡아놨구나. 네네네. 아 나중에 이걸 뭐 인수하시려고 하면 반납하시죠? 아니요 반납하고 네.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니까. 아 전기차. 반납하고 바로 이제 전기차로 네. 오시려고요? 요거 S를 타는데 저야 뭐 카푸어로 탔지만 어떤 직업을 갖고 계세요? 저는 광고회사 운영하고 있고요. 아 사장님이에요? 네네. 그럼 솔직히 이거를 일반 직장인이 사기에는 쉽지 않죠? 조금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을 다녀도 억대 연봉을 가졌거나 진짜 뭐 자영업을 하거나 사장님 정도를 해야 이 차를 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 정도를 벌어야 이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지하고? 그래도 최소한 월 한 600 정도는 있어야. 아, 연봉 1억은 돼야 이 차를 몰기에 유지가 된다? 아, 네.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사장님의 연봉은 어떻게 돼?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3천 정도. 아, 1억 3천 정도? 네네. 그러면은 월급이 한 그래도 한, 월 수익이 한 700은 되시네요. 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여는 법 알아요. 아 이렇게 알아 이렇게. 갖다 이때 이 에스크레스가 문을 열 때요 살짝 이 이질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아시나요 PD님? 알아요? 알죠? 그래서 이렇게 열었을 때 어머머. 사실 이 브라운 색깔이 제일 이쁘잖아요. 네, 제일 이뻐요. 요거 말고 뭐 베이지 색도 있고 블랙도 있는데 요 색이 진리예요, 진짜. 아 여기 문도 보시면은 살짝 예전에 제가 타던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원래 없었는데? 아, 네 이거 새로 장착했습니다. 아 그냥 사제로요? 네네. 아 얼마예요 이게? 이게 한 150만 원 정도 들여서 장착했던 것 같아요. 아 멋으로 하신 거예요? 네네. 밤에 불빛 좀 나오네요 이게? 네. 근데 이게 22년식으로 사셨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제 거는 요 팔걸이랑 이런데 열선이 안 들어왔는데 열선이 들어온다면서요? 네네. 그건 옵션으로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들어가 있는 걸 사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금액 추가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저는 이렇게 팔 걸 때 여기가 서늘했거든요. 요거 이제 따뜻하겠네요? 네네네. 제 그 A8도 여기 따뜻하게 들어와요.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제 추억 속으로. 아이고 잘 지냈니? 내가 다시 왔다 한다. 아 진짜 시트가 진짜 미쳤다. 뭐 7시리즈, A8, 그 다음에 이런 S클래스 승차감 다 좋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이 시트의 느낌이 얘네는 요 노하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다른 데는 알려주지 않은. 아 거의 그냥 쇼파에 앉은 느낌? 이 느낌이 확 나거든요. 아 그리고 이 베개 진짜 편하죠? 네네. 이거 진짜 저도 사고서 이것까지 딱 기대고 가면은 그냥 바로 부산 왕복할 수 있거든요. 와 여전히 편안하네.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아 이거 디젤 S클래스는 처음 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렇게 조용한 줄 몰랐죠? 네. 아 저도 몰랐거든요. 이거 운전할 때 진짜 거의 가솔린 부럽지 않잖아요. 그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얘한테 한 10만 원 정도 냄새 맞춰주면 1000km 가잖아요. 10만 원짜리 수표로요 이렇게 그 주유구에다 이렇게 바람 좀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얘가 아 냄새만 맡고도 1000km를 가요. 그런 차거든요. 그리고 얘가 두 번째로 좋은 점이 여기 수납 공간이 진짜 엄청나요. 여기는 이 물건 놓는 데랑 이런 데도 엄청 많고 여기도 공간이 이렇게 많고 S클래스가 쇼파디어도 이게 탈만은 하거든요. 요거는 또 제가 롱바디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쇼파디 좁네. 이렇게 위안을 얻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또 쇼파디 타다 보면 또 롱바디가 그리워질 때가 있거든요. 롱바디는 아직 한 번도 안 타보셨죠? 아, 네. 타보진 않았고 전시장에서는 한번 타본 것 같아요. 롱바디는 한번 타보고 싶죠? 이 차를 뽑고 나서 뒷자리에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롱바디를 타면 반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저희가 이제 차를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 거 아까 뭐 롱바디 타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얘는 쇼바디라서 이런 데 이제 뭐 버튼을 누르거나 이런 거는 다 따로 없고 이쪽에 이제 수납 공간으로만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이제 살짝의 수납 공간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쪽에 이제 조절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옛날에 제가 S를 탈 때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고급스러웠었나요 원래? 그때는 왜 몰랐지? 원래 뭐든지 헤어지고 나서 그 그리움을 깨닫는 거거든요. 아시죠? 아 그때 그렇게 잘해줬던 애가 없었는데 얘가 그랬던 아이거든요. 일단은 궁금한 게 그럼 결혼도 하셨고 네. 아이들도 있으세요? 네. 몇 명이에요? 두 명이요. 아, 두 명? 4인 가족이 아까 연봉으로 따지면 월 한 700 정도 수익인데 네네. 생활비로 들어가는 것도 엄청 많지 않아요? 네,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혼까지 했는데 S클래스를 유지하려면 700으로 좀 또 빠듯한 적은 없어요? 와이프도 같이 일하니까요. 아, 버리버리 맞벌이? 아, 그렇죠. 두 분이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어가겠네요? 네, 많이 넘죠. 그러면 이제 좀 여유가 생기는구나. 혼자서 외벌이라고 했을 때 지금 정도 연봉이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좀 빠듯할 것 같아요? 이 차보다 한 단계 낮은 걸로 살 것 같아요. 아, 이 차는 조금 무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 둘 키우면은 네. 생활비 얼마나 나가요?
한 그래도 한 4,500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요? 어떤 게 그렇게 많이 나가요? 교육비인가요, 다? 교육비가 대부분이죠. 아, 애들 뭐 학원 보내고 이런 것들이요? 네네. 일단은 요 뒷모습도 예전에 제가 타던 차 모습 그대로네요. 너무 이쁘네요. 이런데 포매틱 들어간 거랑 실제 도로에서는 하도 이제 많아져서 이제 흔한 차가 돼버렸지만 이 흔한 차 하나 타기 위해서 연봉이 억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카푸분들도 쉽게 막 도전을 하면 안 되는 차이기는 해요. 야, 깔끔하다. 솔직히 제가 요 트렁크 보면서 뭔가 이렇게 좀 언급할 게 있어야 되거든요. 억지로라도 좀 이렇게 소주병이라도 좀 갖고 오시지. 양주병이라도 굴러 다녀야 제가 언급이라도 하는데 너무 깔끔한데요? 아, 근데 여기 책을 보니까요. 네. 저 책 제목을 하나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살 때, 팔 때, 벌 때? 아, 이거 뭐예요? 주식이에요? 아, 네. 요즘에 주식에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이거 하면서 주식도 하시는 거예요? 네네. 주식으로 날린 돈만 해도 요거 사지 않을까요? 다? 그쵸?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으로 날린 돈만 아니었어도. 자, 이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뭐야? 뭐야, 이거 트랜스포머예요? 그래서 150만원이나 하는 거구나. 여기 불빛이랑 나오는 게 장난 아니네요? 멋있는데요? S400D가 디젤이지만 정말 조용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요즘에 가솔린 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간사한 게, 아, 디젤의 느낌이 나네. 확실히 진동과 소음이 가솔린 타다 타니까요. 올라오네요. 예전에 이거 탈 땐 제가 이거 최고라 그랬거든요. 가솔린도 상대가 안 된다. 하지만 디젤은 디젤이다. 이런 느낌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이거를 탔을 때 제가 이제 제일 그리웠던 게 방지턱이거든요. 이 차는 좀 빠르게 해서 한 30km 정도로 넘었을 때 잘 써. 다시 한번. 잘 써. 방지턱을 넘고 나서 그, 아, 차, 이런 느낌 느껴지셨나요? 어때? 뒷좌석에서도 좀 되게 편안하죠? 네,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아, A8 같은 경우도 안 편한 건 아닌데, 방지턱을 넘고 나서의 그 뒤에 여운 있잖아요. 여운. 이 여운이 없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 차하고 레인지로버만이 이 여운을 남겨주는 것 같아요. 제 기준인데, 네. SUV는 레인지로버인 것 같고요. 네. 세단의 끝판왕은 S클래스. 뭐, 요번에 7시리즈도 굉장히 좀 휘황찬란하고 엄청난 옵션에 막 과격하게 멋있게 나왔고, A8도 저 좋은 차긴 한데, 아, 요, 이 편안함이 주는 것 때문에 다들 이 SS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S 사기 전에 좀 고민했던 차는 없었어요? 고민을 한 차는 없었고요. 그냥 무조건 S를 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S 클래스를 사야겠다고 마음 먹거나 이것만 타신 분들은 아예 다른 차랑 고민을 안 하더라고요. 아예 더 높은 등급 있잖아요. 뭐 벤틀리라든지 이런 거랑 고민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냥 웬만하면 S가 거의 최강 아닌가 싶거든요. 이 S 클래스를 그래도 또 한 3만 킬로 정도 타셨잖아요. 네네. 그럼 좀 많이 타신 거긴 한데 네. 이걸 오래 타보니까 좀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운전할 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허리 부분이랑 이런 거는 뭐 이제 부정할 수가 없죠. 장거리 운행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예전에는 허리가 좀 많이 아팠었는데 이 차 타고 다니면서부터 이제 허리 아픈 게 다 없어졌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연비가 진짜 거의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디젤 값도 많이 내렸고. 그러면 이거 최대 주행 가는 거리 몇 킬로까지 찍어봤어요? 한 1200km까지 찍어봤던 것 같아요. 1200km요? 네네. 아, 저도 1200은 못 찍어봤거든요. 다닐 때 에코 모드로 네.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아, 호피님 이거 화질 한번 봐봐요. 한 폭의 수채화 같지 않습니까? 야, 이 나무랑 야, 이런 거 딱 보니까 야, 나도 잠시 살고 싶다. 아, 근데 이런 화질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 저는 이거 하나 그 전 단점으로 봤던 게 내비게이션이었는데 네네. 이거 내비게이션을 그렇게 잘 보고 다닌다면서요? 팀앱이나 카카오 네. 맵 써본 적은 없고요. 오로지 이 벤츠에서 지원해주는 내비게이션만 쓰고 다니는데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이게 안 좋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거의 지금 저희가 이거 플레이스테이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게임 화면 같지 않나요? 근데 이걸 보고 다닌다는 거죠? 네네. 지금 보시면 노란색하고 빨간색 있잖아요. 네. 이제 교통 상황에 대해서 아, 요런 것들이요? 주는 거예요. 네. 저는 워낙 이걸 안 보고 다녔어가지고 요거 아예 신경도 안 썼거든요. 항상 여기 핸드폰 거치해가지고 팀에 보고 다니고 이랬었어가지고 아, 요걸 보고 다니시는구나. 여러분들 이거 재밌어요, 이거 화면. 근데 얘가 이제 단점으로 하나 꼽자면은 이게 한번 망가지잖아요. 아무것도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요게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고장이 있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뽑기가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엔진을 갈고 하는 것 빼고는 고장 수리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타다가 이거 에러 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요 화면이 아예 안 나온 적도 있었고 와 나는 아 뽑기가 좀 잘 안 됐나 운이 없는 건가 이게 막 이랬었거든요. AS적인 것만 빼면 안에 MBUX가 진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는 그
그렇게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어떤 게 단점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요 차의 진짜 단점이라고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어쨌든 이제 디젤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나면은 요소수 관리랑 뭐 이런 것도 좀 해줘야 되고 좀 오래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진동과 소음이 좀 더 이제 커질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거 빼고는 뭐 진짜 이 차는 단점을 꼭 찾기가 어려운 차예요. 그 이거 가격 오르기 전에 산 거잖아요. 네네. 근데도 이제 장점은 이게 1억 7천 대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할인을 거의 돈 천만 원씩 해주잖아요. 제가 구입할 때는 할인이 없었거든요. 요 근래에는 S클래스가 그 400D 모델은 할인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벤츠는 할인이 없잖아요. 솔직히 제 돈 주고 다 사야 되는 차였는데 지금은 이제 요 400D랑 580 정도는 와 그게 이제 좀 장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시리즈랑 A8은 또 어떻게 살아남으라고. 대장이 할인까지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자 단점이 좀 생겨버렸어요 이 차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차가 1억 7천이 넘는데 막상 할인받으면 이 차가 다시 또 1억 6천대에 살 수 있는 그런 차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저희 채널을 카푸어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카푸어분들이 전 이미 해봤지만 이 S 어떻게 도전해도 될까요? 도전해도 되죠. 하지만 결혼이라든지 아 그렇죠 아이 낳는 거라든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여기에만 인생을 쏟는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유지는 가능하다. 네네네. 그리고 요즘에 워낙 좀 젊은 세대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결혼 안 하는 추세잖아요. 네, 그리고 내 워라밸을 따지고 내가 사고 싶은 차라든지 갖고 싶은 막 아이템 이런 걸로 이제 만족을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거 도전 가능하잖아요. 네, 할 수 있죠. 그리고 아이 낳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상상 초월이잖아요.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워낙에 많고 그러니까요 아마 포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해요. 제가 S클래스는 사고 싶은 차 중에서의 드림카였거든요. 아 드림카를 이루셨구나. 네네. 하루하루를 진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게 되었네요. 아 그리고 저는 현재 구독자님 나이가 안 돼봤지만 네. 49이 돼서도 차 좋은 거 타고 싶고 막 행복감이 느껴지나요? 네. 남자는 다 똑같나요? 다 똑같죠. 아, 남자의 최고의 장난감은 네. 자동차잖아요. 저 49 돼서도 카푸어 되면 어떡하죠? 그래도 뭐 자신만 행복하다고 아, 진짜요? 하면 네. 카푸어가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어떡해 허리라도 조금 아파야 내가 이렇게 미련이 안 남을 텐데 사실 허리가 건강해요. 어때 허리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 S클래스 차주님과 과거의 좀 추억을 떠올리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여전히 모두에게 드링크하고 여러분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잿볼이었습니다.